이화영 지인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. 2022년 10월 수원지검이 작성했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대북송금의 목적은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주가 부양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상세한 그 근거까지 담겨 있습니다. 검찰은 그런데도 대북송금 사건의 목적을 쌍방울 주가 부양에서 이재명 방북추진으로 수사 방향을 틀었습니다. 그런데 만약 김성태 회장의 그 주장대로 또 검찰의 주장대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해서 800만 불을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김성태 회장에게 감사하다는 의미를 담아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야 정상 아닙니까? 그러겠죠. 그렇죠. 그런데 김성태 회장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또 검찰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서로 식사 한번 같이 못했고 만남도 갖지를 못했고 전화 통화도 직접 하지를 못했고 우리 증인 등이 바꿔주는 그 간접 통화를 한 적이 있냐 없냐 이것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? 저는 참고로 예. 이재명 지사님한테 예. 김성태와 전화 통화를 한 번도 연결해 준 적이 없고요. 그러니까 주선한 적도 예. 없고 어느 예. 날 예. 김성태 씨가 저에게 자랑하기를 이태영 변호사님을 통해서 자기가 지사님하고 통화를 했다 술자리에서 그런 류의 자랑을 한번 하기에 제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습니다. 예. 그 정도로 제가 이재명 지사님한테 제가 부지사로서 그렇게 뭐 술자리에서 알겠습니다. 뭐 타인하고 연결하고 예.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아무 관계도 아니라는 뜻 아니겠습니까?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. 예. 그리고 증인은 혹시 그거 아십니까? 김성태 회장이 그 코로나 사태 때 경기도를 위해서 마스크를 기부하려고 했다가 이재명 지사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조폭 출신이고 평판이 나쁜 사람이라는 이유로 마스크 수령을 거부해버렸던 것 그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?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. 예,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. 결국은 쌍방울이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돈을 써야 할 이유도 없지만 쓴 관계가 아니다. 돈을 썼다면 이럴 수가 없다. 이게 제 생각인데 맞습니까? 그렇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봉규욱 기자님 좀 나와주시겠습니까? 김성태 회장이 2019년 7월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에 나타난 적도 없는 리오남에게 70만 불을 주었다는 그 삼류소설 이걸 왜 검찰이 썼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. 저도 궁금했습니다. 그래서 추정해보기에는 그 창작 배경이 뭔지 제가 생각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판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공소장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보면 북한이 방북 비용을 요구했던 것은 2019년 5월입니다. 네. 그리고 송명철에게 200만 불을 주었다는 그 첫 시점이 2019년 12월입니다. 네. 7달의 차이가 납니다. 네. 그런데 그 중간인 2019년 9월 달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사건에서 네.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됩니다. 네. 그러면 몇 달 후에 당선 무효가 돼서 곧 날아갈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위해서 북한의 거액의 돈을 대납해 줘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지사의 그 방북 비용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면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기 전에 돈을 주기 시작했어야 검찰에 또 김성태의 소설이 맞아지는 겁니다.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7월 달 마닐라 송금 사건 그 소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. 우리 참고인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? 제 말이 네. 타당성이 있습니까? 수원지검 대북 송금 수사 기록 한 4, 5만 쪽 저희가 이제 다 검토를 했고요. 저도 좀 궁금했어요.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? 안 해도 되는데. 근데 이제 2019년 7월에 그 행사를 했을 때 송명철 조선아트의 부실장한테 줬다고 하면 되는데 왜 리오남을 뜬금없이 등장시켰을까 했는데 나머지 네 번의 돈을 줬을 때 송명철 부실장은 돈을 받을 때마다 자필 영수증을 써줬습니다. 그런데 그 필리핀에서 줬던 70만 불은 영수증이 없어요. 그래서 리오남을 좀 등장시켜야 됐던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도지사가 당선 무효형 항소심에서 이제 당선 무효형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돈을 200만 달러를 주는데 그 앞단에서 돈을 안 줬다고 하면 약속하고 나서 6개월 뒤에 돈을 줬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? 당장 방북을 했어야 되는데. 그런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
필리핀의 리오남이라는 유령을 만들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. 네. 예, 잘 알겠습니다. 네. 예, 박균태 의원님이 가장 깔끔하게 시간 안에 정확하게 맞춰 주셨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